오늘은 버스를 타고 인천을 가는 길입니다. 88번 타고 가는데 와 꽤나 오래 걸리네요. 급정거 많이 해서 멀미도 많이 나고 심리365님 만나러 열심히 88버스 타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고 있습니다.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왔습니다. 여기가 한국 전통 음식점. 네, 여기가 인천 유일의 관광원이라고 하네요. 여기는 샐러드바가 있어서 삼계탕과 함께 샐러드바를 이용할 예정입니다. 이 샐러드바는 주로 한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. 이거는 가지나물, 고추, 미나리도 있어. 아, 이게 저기 미역 저기 모집인가? 시금치, 각종. 그리고 이거는 장 종류도 있네. 물김치, 파김치, 이거는 김치, 깍두기. 김치.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. 이거. 아니. 산삼은 국물. 산삼 국물이. 삼계탕. 끝내줘. 숟가락. 숟가락을 누가 했나? 숟가락. 숟가락. 어? 17,000원이요? 한 개? 엄청 비싸네. 먹어. 자, 오늘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우리 만난 심리365님과 함께 맛있게 먹도록. 아유, 샐러드바에서 야채를 갖고 왔더니 그렇군요. 여기다가. 아.